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2020년 7월 13일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소식들입니다. 태국 체육관광부 장관이 트래블 버블 시행 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체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태국 상무부에서 국경 무역이 10% 이상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국경 검문소를 다시 열도록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방송 보시고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하는 뜻에서 영상 말미에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 한 곡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 첫 소식입니다. 체육관광부 장관 피팟은 여행객들을 위한 트래블 버블 재개 시 최소 14일간의 여행을 계획하도록 총리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체육관광부 장관의 방안대로라면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최소 14일을 보내게 될 것인데요. 태국에 도착 후 14일간의 의무 격리는 없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체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지역은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끄라비, 코사무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14일 후 C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태국 내 다른 지역으로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태국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총회에 제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팟 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재 태국인과 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만으로는 C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태국의 관광산업을 부활시킨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8월부터는 C19 감염 위험이 낮은 나라와 트래블 버블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 관광청에서 여행 개방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응답자의 74%가 엄격한 제한 속에 트래블 버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최초에 제안된 트래블 버블 계획은 지정된 지역의 한정에서 여행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언급된 것은 14일간 지정된 지역에 머물고 C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되면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역까지 자유롭게 여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트래블 버블 시행에 최소 14일간의 체류 기간이라는 단서를 달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19 감염 사태로 인해 태국의 국경은 수개월간 닫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경 무역이 감소하면서 태국 상무부가 국경을 다시 열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국의 국경 무역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10% 감소한 5,243억 5,200만 바트를 기록했다고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수출은 총 3,057억 2천만 바트로 약 9% 감소했고요. 수입은 2,186억 3,200만 바트로 약 11%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역 흑자 규모는 870억 8,800만 바트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의 국경 무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순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총 97개의 국경 검문소가 있지만 현재 감염병 사태로 인해 28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C19로 인한 국경 폐쇄가 무역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국경 재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태국 체육관광부 장관의 트래블 버블 제한대로라면 최소 14일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외국인만 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닫혔던 관광을 재개하는 것에 트래블 버블의 시행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14일간 해외발 관광객을 태국에 머물게 하여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전략일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장기간 여행을 하실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외에 단기간 여행 비율이 높은 한국인 여행객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만일 트래블 버블 대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감미로운 음악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카시 간디의 The Beauty of Love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즐겁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